한 치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계산으로 스톤을 관영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쩌렁쩌렁한 기압 소리와 함께 일사불란하게 빙판을 닦아내며 스톤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합니다. 빙판 위의 체스로 불리는 컬링 종목입니다. 경북체육회 이기정, 장혜지 선수는 올해 평창올림픽에서 컬링 믹스더블 국가대표로 출전해 사상 첫 메달을 노립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됐고 또 컬링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를 저희가 끊는 만큼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꼭 금메달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믹스 더블팀에 이어 남자팀과 여자팀 모두 올림픽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룬 경북체육회 컬링팀. 부부감독의 자매 쌍둥이 형제까지 유난히 가족 선수가 많아 눈빛만 봐도 통할 만큼 찰떡 호흡을 자랑합니다. 가족이 같이 있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하고 또 잘 어울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경북 컬링팀의 약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의성 컬링 전용 경기장이 있습니다. 컬링의 중심지 의성에서 이달 말까지 열리는 전국 컬링 대회는 뛰어난 유망주들을 배출하며 국내 컬링의 삼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태극 돌풍을 예고한 경북 컬링팀. 이곳 의성에서 사상 첫 동계올림픽 메달을 향한 당찬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TBC 한연호입니다.